맞니? 자, 또 보세요. 뉴 혁하우스 공개합니다. 뚜루뚜루뚜루. 자, 피디님 여기 한번 싹 비춰주세요. 사라리라라 아스파라스티레파라 사라피라사 소사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뭐 기타 뭐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이사를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자, 여러분들이 집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면은 자,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방부터 싹 보실까요? 그래서 제가 잠을 자는 곳이고요. 퀸 사이즈 침대가 좋아야 됩니다. 이 매트릭스가 이제 100만원짜리입니다. 100만원짜리. 아니 형, 근데 여기 베개가 왜 두 개예요? 아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베개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자요, 이렇게. 예. 아니, 위치가 안고 자는 위치가 아닌데. 아,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잘 때는 예. 안고 자요. 여러분들 뭐 여기 딱 마이 프로틴. 제가 이제 12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흑당 버블티 준비를 해놨습니다. 당첨자분들에게는 조만간에 발송이 될 예정이고. 또 보면은 또 제가 또 이 스타디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 파스널 트레이닝의 정수, 이 여러 가지 이 공부. 자, 그러면 이제 거실로 가시죠. 자, 이 거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미랄리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뭐 화장실 뭐 깔끔합니다. 저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. 이 호텔 감성. 아니, 여기 이거 뭐예요? 어머니가 예.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요. 아니, 어머니 그 단발이시던데. 예? 네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. 아니, 이거 뭐예요?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요. 아니, 어머니 맞아요? 어머니 친구가 집들이를 한번 적 있어가지고. 아. 네. 뭐 고등학교 친구들 한번 왔었어요. 엄마 건 아닌 것 같다. 파마, 엄마 파마 머리. 자, 이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카텐, 이 차르르 갬성으로. 저기 이제 그 마운틴 뷰, 북한산이 딱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산의 전기를 이렇게 딱 여기 딱 봤습니다. 3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온 가장 큰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제가 홈트의 왕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지난번에 그 도커 헬창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그 홈트를 한번 찍으려면 매트릭스를 막 들고 별 개X 다 했었어야 됐어요. 근데 이제는 여기서 그냥 홈트 바로 나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제 주방 쪽으로 같이 가보실까요? 자, 딱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. 자취인들의 이제 투톱이죠. 지리산좌, 탐사좌. 여기 투톱 이렇게 있고요. 메일 우유. 자, 이런 거 이제 저는 이런 거 이제 미트리에서 여러분들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이런 식으로 냉장고가 거실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빌트인이 돼 있습니다. 또 냉장고에 딱 보시면은 이런 것들 미트리. 닭가슴살, 김치만두, 닭까지 이제 닭찌찌, 닭소세지, 뭐 이런 것들. 이틀이 뻔하죠, 뭐 헬창의 냉장고. 자,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저의 베이비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네, 이게 뭐 끝이 아니고요. 여기 딱 열어보시면 네, 맞습니다. 약쟁입니다.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다 먹겠어요. 영양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여러분들 이게 또 간에서 해독하는 거기 때문에 간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엠베서더니까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한 게 모인 거고. 뭐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또 지아비 보충제라고 해서 트리뷸라스, 제가 진짜로 먹고 있는 것들, 비타민 D3, 싱크. 정말 중요합니다. 싱크. 요즘에 또 역병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뮨 헬스 요거를 먹어주고 있어요. 여기에 해외산삼 마카. 여러분들 남자가 자고로 이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저력함. 네. 이게 중요해요. 이거 효능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뭐 굳이 부끄럽게 소개를 해야 되나?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남자한테 참 좋다. 아, 이게 성욕. 량. 아. 량? 무슨 량이요? 양. 양? 예. 브라더들은 이 남성용 보충제를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. 예. 아, 형, 그래봤자 쓸데 없잖아요. 자, 이제 뭐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 베이비들. 요즘에는 요 클리어 웨이브 아이솔레이트가 대세다. 마치 음료수처럼 그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용감 사보집니다. 네. 자, 여기는 뭐 아까지 이제 프로틴 뭐 육겹바라든지. 이제 여기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잔잔바리들.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고. 이제 작업실로 들어갈까요? 사람 사는 방에 웬 신내가 개밥 신내가. 여기서 이제 우리 그
직원이 여기서 편집을 하고요. 오, 저도 이제 뭐 항상 여기 앉아 있진 않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 비즈니스 메일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하고, 예, 오, 비즈니스 메일 확인하고 항상 이렇게 여기서. 이거 뭐예요? 에? 아니야 아니야, 아까 전에 좀 뭐 흘렸어. 아까 전에 보리차 흘렸어. 아 보리, 아, 냉장고에 보리차 없던데? 오해입니다. 그리고 뭐 건강한 남자면은 아니 이 말이 이상하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여기는 이제 각종 이제 옷들, 옷장 다 뭐 이제 뭐 헬창복이죠, 헬창복. 아,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운동복. 여기다가 이제 뭐 홈짐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어디 뭐 홈짐 하시는 뭐 대표님들 좀 연락 주시면 뭐 감사하겠고요. 여기서 이제 홈짐을 탁 해서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도 좀 하면서 이 소통도 좀 하고. 사실 요즘 뭐 브라다들이 형 요즘 헬스 컨텐츠 너무 안 한다고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그 홈짐이 움직이님이나 뭐 GPT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홈짐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. 브라다들을 위한 헬스 컨텐츠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뭐 사실 뭐 집 자랑하려고 이 컨텐츠를 찍은 건 아니고, 제가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연말은 항상 여러분들하고 송년회를 했었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는 이 역병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사를 한 김에 여러분들을 우리 집으로 좀 초대를 하면 어떨까? 10인 이하로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집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당연히 세운 측정이랑 이 손 소독제랑 이 하고 37도 나온다. 바로 기사대기 맞고 바로 날아갑니다. 아시겠죠? 뭐 일단 계획은 이런데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